오징어 게임 누가 생각나요? 딱그 화까지만 봤거든, 제가. 아니, 거기, 이정재 씨. 나란무당, 매끄럼무당. 이정재 씨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, 결혼 운이라든지, 뭐, 더잘될수 있을 것인지, 그게 궁금해서 그러거든요. 이정재 씨는 사주 자체가 스님 사주예요. 에? 흔히 말해 외롭고 고독해야 되고 인연이 있다 한들 나는 솔직히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. 이건 주작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좀 지금 이 질문이 저는 좀 당황스러운데 약간은 뭐 보라면 봐야지 뭐 어떻게 깔으면 까야지. 근데 약간은 스님 사주예요. 고독하고 외로워요. 뭔가 내가 인연이 있다고 해도 내가 한 가정을 꾸리기가 조금은 힘든 분의 사주다라고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가정을 꾸려도 구설수가 따를 수가 있고 또 연예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. 구설수가 따를 수도 있고 좀 불화가 따를 수도 있고. 근데 이분이 웃긴 게 나의 의견보다는 주위 사람들한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수가 있는 사주예요. 이해되세요? 그렇기 때문에 괜히 뭔가 나랑 이 사람은 사이가 좋은데 주위 사람 때문에 괜히 그 인연수도 좀 깨질 수가 있고 괜히 왈가불가 말을 하면서 괜히 사이가 어색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가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뭐 감안하시고 그냥 나는 다 주위 뭐 잠재우고 산다 이러면 어쩔 수 없겠다만 평탄하게 결혼 생활이라든가 뭐 연애 생활이라든가 하기가 조금은 힘드실 수가 있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사주를 놓고 봤을 때이 빛나는 운이 올해 내년까지가 좀 마지막이다 그래요. 흔히 말해 이제는 왜 연예인분들 그러신 분들 있잖아. 정점을 찍으셨어. 근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야. 그러다 보니 하락곡선을 그리기도 하지만 예전에 그 후광이 끊이지는 않는다. 근데 다만 본인 스스로가 뭔가 요즘에 작품 활동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걸 하실 때 약간은 본인 스스로의 의욕이라든가 의지가 조금은 없다 그러세요.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봐. 사람 때문에 많이 지치셨네. 그러기 때문에 괜히 뭔가 이 대중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그래요. 약간은 그러한 게좀 없지 않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본인 스스로가 잘 이겨내시고 나시면 이게 뭔가 슬럼프 아닌 슬럼프 것 같아. 왜 흔히 말해 오징어 게임이 너무 잘 됐잖아.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잘 됐는데 왜 그래? 이럴 수는 있겠지만 뭔가 본인 스스로의 약간은 슬럼프 아닌 슬럼프 우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시다. 그러기 때문에 약간은 이 운대 자체가 빛나지만은 않는다. 그래서 약간 이것만 좀잘 이겨내시고 나시면 그래도 후광이 어디 가진 않으시니까 충분히 괜찮다. 괜찮다. 말할 수 있죠. 알겠습니다. 네.